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위상수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위상수학이 뭐냐? 자, 위상수학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학 과목 중에서는 가장 그 현대화된 과목이라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적 이론이 완성되었다기 보다도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되는 수학 과목 중에 하나가 위상수학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의 여러 과목들,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위상수학보다 어려운 과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위상수학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위상수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위상수학을 공부를 앞두고 위상수학을 우리가 선행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 위상수학을 수강했는데 학점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재수강을 하시려는 분들, 또 그리고 임용시험을 앞두고 학부 때 위상을 공부하게 했는데 도대체 위상수학을 공부했지만 태반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위상수학에 대한 실력이 거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위상수학에 관련된 모든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 강자가 바로 EQ4D 위상수학 강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위상수학을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상수학 책을 보면 앞부분은 위상수학과 관련된 선행 과목들에 대한 핵심 이론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반전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위상 공간에 관한 얘기들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위상수학을 공부하다가 낭패를 당한 분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위상수학이 제대로 공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공부했던 선행했던 그런 과목들에 대한 확실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많은 과목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 집합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집합론은 소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위상수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근데 위상수학을 공부하려고 달려드는 학생의 대부분이 집합론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위상수학의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집어넣은 그 집합론을 대충 얼기설기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제대로 모르고는 위상수학을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돼요. 위상수학을 공부하려면 집합론 1페이지부터 집합론 책이 한 약 200페이지 분량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의 이론도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집합론만 제대로 되면 위상수학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이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 큐사디 위상수학 속에는 이 집합론에 대해서 아예 집합론을 통째로 집어넣었답니다. 물론 위상수학 책에는 집합론이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만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의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집합론 모르면 완전히 위상수학을 망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 저학년 때 집합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집합론이 거의 기초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큐스타디 위상수학은 집합론 기초부터 철저하게 집합론을 정리하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위상수학 본론으로 선생님이 들어가도록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론과 관련된 강의 분량만도 엄청난 강의 분량으로 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론이 약하거나 아예 집합론이 거의 뭐 제로 상태라고 해도 큐스타디 위상수학 강의를 통해서 이 집합론과 위상수학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강좌를 구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해석학, 우리가 보통 실해석이라고 하죠. 이 해석학을 보다 더 일반화시킨 과목이 위상수학이기 때문에
이 위상수학은 해석학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할 때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이론들이 해석학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그대로 위상수학에도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위상수학은 해석학을 공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해석학 내용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이 해석학 앞부분의 내용은 위상수학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해석학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의 위상수학 관련된 핵심 이론들도 빠짐없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 위상수학의 강의를 전개할 계획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큐스타디 요 위상수학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기획한 게 무려 100강 정도를 기획했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강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도대체 저 강의를 언제 다 들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수학은 가장 빠른 길이, 그렇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면 모든 단계를 밟아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몰라가지고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그렇죠? 고심해야 될 부분들이 다 강의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이 30강짜리 위상수학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100강짜리 자세한 위상수학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결론에 가서는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된다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상수학 강의를 이미